3월 27일 창원시 불구이한테 회원일동 합장. 모두 감사해. 새로 추대되는 제3대 회장님은 평소에 우리 불교 연합회에 많은 관심과 예전을 가지시고 또 여러 스님들의 불리 1559년 3월 27일 창원시 불교연합회 합장. 지금 우리 사회는 법과 가치 체계가 흔들리고 근무와 술수가 행행하는 등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수단은 통해도 인간의 근본 정신은 점차 익혀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과 늘 함께하는 불교, 나아가 시민들과 많은 불절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역 불교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도봉선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제2대 회장으로 그동안 수고하시고 또 우리 창원을 위해서 또 불교계를 위해서 크게 많은 일을 해주신 운행선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신 그 스님들을 통할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끌어간다는 우리 창원시 불교연합회 회당직이란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2대 운행스님 오늘 임하시고 또 오늘 3대 취임하신 우리 도웅스님, 예, 그동안 2대 운행스님께서 도가 많으시고 또 3대 취임하신 우리 동서님께 큰 축하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의 말씀은 우리 지태스님과 은행스님을 이어받아서 우리 동서님께서 우리 창원시를 불국토로 만들어주시려고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나와서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은 우리 큰스님들께서 가지신 불력과 그리고 우리 창원시 불자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 불륜을 좀 밀어주시면 우리 창원시가 더 큰 발전을 이루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